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420i 퍼스트 에디션 그랑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21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22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1,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전방 센서 있고요. 측면 휠 컨디션 생화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 6.49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요.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6.53으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이 차량 배기음 들어볼게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화기스 보이지 않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화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하만 카둔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00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패드 시프트, 어디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은성 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선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U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주차 보조 기능 있고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변 배기 리모컨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조절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식 파킹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2개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다음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네,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네,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420i 퍼스트 에디션 그랑 쿠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